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 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세액 공제 중에서 월세액 세액 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네, 공제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얼마가 공제가 되는지 그 금액과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를 일단 살아야 되는데요. 주택이 없으셔야 돼요. 그 모든 세대주,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 네, 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의 급여가 7천만 원이 넘으시면 안 되시고 만약에 다른 또 종합소득 합산이 되는 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를 하시면은 안 되십니다. 그리고 이 월세를 사는 이 주택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요.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란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고요. 그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의 규모의 주택을 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아니고 그거를 초과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가능하십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요. 제가 그 세대의 무주택자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세대란, 세대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란 배우자와 똑같은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을 말하는데, 그 배우자는요, 생계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서 네, 무주택 세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액공제를 만약에 세대주가 소득이 없어서 공제를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세대원이 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네, 세대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네, 그거는요. 확정 일자와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월세액을 예,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가 필요한데 간혹 가다가 임차인이 아니라 이렇게 주택을 임대를 하시는 임대인께서 가끔 연락을 하셔가지고 임차인이 월세액 세액 그 공제를 받기 위한 어떤 증빙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주택 면세 사업자 분들은 세무서에다가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실무에서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를 하시는 분이 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택을 임대하시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를 복잡하게 대부분은 현실에서는 발행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하셔도 괜찮으시고 대신 계산서 발행이 번거롭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현금영수증도 발행이 번거롭다라고 하신다면 이것 또한 발행을 안 하셔도 괜찮으시고 단순히 월세를 지급을 한 그 임차인의 계좌이체 영수증과 무통장 입금증만 있어도 그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월세액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고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요, 네, 최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네, 750만 원.
네, 이거를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한 달에 최대한 62만 5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네, 공제율은 네,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0% 또는 12%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월세액은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뭐 적어놨지만 만약에 1년 12달 1월부터 12월까지 네, 월세를 내고 살았다라고 하면 그 월세 곱하기 12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총 급여액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천만 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500만 원부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네, 월세액 공제율이 10% 그리고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12%까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중에서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